무한 단물과 더불어 이재록 목사 권능의 상징은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민교회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 이재록 목사의 손사진으로 포장된 케이스입니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만민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이 케이스를 얹거나 대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중추신경 위에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손수건이 있는데요. 이게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 안에 또 손수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손수건이 있고요. 이재록 목사 사진에서도 권능의 빛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권능의 손수건에 이재록 목사의 기도 덕분에 탄생했다는 권능의 손수건. 그래서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은 여러분 생명과같이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픈 거, 연약한 것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치료 받으세요. 사실 지은 씨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감염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도 받을 땐 여기 폐가 여기 있으니까 폐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손을 얹고 손수건을 갖다 대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요. 나도 뭐 강회장님 기도 받고 치료 받아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약을 주시는데도 복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먹지 않는 게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시신경 이재록 목사는 공공연하게 병원보다 믿음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일단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 병원도 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내 보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초기만 해도 병세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버티자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최초에 이제 동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셨으면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말씀을 따르느라 약 없이 2년 반을 버틴 지은 씨는 결국 각혈까지 하게 됩니다. 뒤늦게 약을 먹고 나자 상태는 금세 호전됐습니다. 약을 먹게 됐을 때 이제 알리게 됐죠. 이재록 목사 측에. 이재록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간증할 때는 이제 당연히 약을 먹었다라는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교회 측이 지은 씨에게 거짓 간증을 하게 한 셈입니다.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신도들은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폐결핵이었던 사람이 본인이 약을 먹지 않고 치료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따라한 거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만난 만민 교인들 가운데 폐결핵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폐결핵이 엄청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 옆에 기도하는 친구도 폐결핵. 매일매일 단일처를 하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면 이쪽에서 막 각혈하고 옆에서도 막 피토하고. 우리 단원 안에도 두 명이 죽었어요. 그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살기를 원하던 아주 마음이 찢어지죠. 완전 쇠우로 죽어. 그리고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세요. 한때 만민교회의 열렬한 신도였던 유형근 씨. 그는 고심 끝에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결핵 환자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2006년도에 결핵으로 출연했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이재록 목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거기 줄 서서 악수하고 기도 받으려고
그것도 많이 했고. 별에게 심해지니까 이제 거동을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차로 교회까지 와서 제가 업고 와서 기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만민교회에 헌신했고 이재룡 목사의 말을 신처럼 믿고 따랐던 아내는 당연히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안하니라는 말씀 아래 거의 한 5년에서 5년 반 정도를 치병을 하고 거의 소천할 때는 정말 바싹 마르고 폐는 거의 다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죠. 너무 안타깝죠. 불쌍하고 내가 조금 더 좀 일찍 깨어났으면 어떻게든 약을 먹여서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재룡 목사는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하면 그 원인을 사망한 신도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죄나 육체에 행한 거나 이런 정말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볍게 오는 건데 내가 죽을 병이 왔다고 한 거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죄를. 죽으면 이제 제목을 갖다 붙여요. 그 사람 아무런 죄도 없고 제가 늘 알고 있는 자매거든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예쁘고 죄 없어요. 근데 죽으면 아 간음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러고 자녀를 믿음 내어오다가 죽은 뭐 또 어떤 자녀는 엄마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랑곳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걸 진짜 말이 안 되는. 심지어 교회 내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는 숨기려고 했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였습니다. 이재룡 목사의 치료 권능과 신도들의 피해에 대해 교회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영상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부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 신앙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적절한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의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